오늘의 위스키 옐로우 로즈 아웃로우 버번 위스키 46% 750ml 가격 약 10만원 초중반. 옐로우 로즈 증류소는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최초로 문을 연 합법적인 증류소로 유명한데요, 아웃로우 버번? 직역하자면 뭐 무법자 버번 이런 뜻이거든요. 왜 이런 이름이 이 위스키에 붙었냐면은 대체적으로 옥수수와 호미를 조합해서 버번 위스키를 만드는데요, 이 옐로우 로즈 아웃로우 버번은 100% 옥수수만 사용했다고 합니다. 무슨 팝콘도 아니고. 그러다 보니까 꽤 단맛이 제법 직관적이고요, 뭐 밸런스랑은 나쁘진 않은데 이 위스키 치명적인 단점이 끝맛에서 나무를 빨아먹는 맛이 너무 많이 납니다. 왜 컵라면 드시다가 나무젓가락에 그 마지막 국물 남은 거 빨아먹으면 나는 그런 나무향 있잖아요, 그 향이 꽤나 지배적인데요, 그나마 에어링이 되니까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 같아서 좀 더 나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나 당장에는 저는 그 나무 그 빨아먹는 맛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버번치고는 쏘는 맛도 없고 달달하니 좋은데 그 나무 빠는 맛이 너무 싫어가지고 일단은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버팔로 트레이스처럼 좀 약간 부드럽고 섬세한 버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버번 위스키였습니다. 아, 이거는 버번 위스키라고 하면 안 되나요? 옥수수 100%니까? 늘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 제 취향이니까요. 구하실 수 있으면 한 번쯤 꼭 드셔보세요. 위즈!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등을 부탁드립니다. 다양한 위스키 정보를 매일매일 업로드 중입니다.